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이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위한 전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힘을 내 큐티합시다. 예, 뭐 옆 사람과 인사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목소리가 작게 들리나요? 이제 잘 들리나요? 오늘이 남북 화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주 6월 25일이 6.25 전쟁 발발 64주년이 되는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땅에 세계 각국의 젊은 용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그 역사가 정말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전쟁, 한국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총성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전쟁도 있지만 이 땅에는 각양각색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죠. 경제적인 전쟁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죠. 국가 대항 전이죠. 월드컵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알 겁니다. 12명의 세월호 실종자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들 가족들의 그 침울한 마음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냥 즐길 수만 없는 그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머지 12명의 실종자들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역시 아주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죠. 절대 강자, 절대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6년 동안 무적함대로 세계를 제패했던 스페인의 축구가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네덜란드에 5-1로 참패를 당했죠. 더구나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칠레에게 2-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2차전은 그냥 탈락을 했어요. 더구나 잉글랜드,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게임 만에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만 그 감독과 그 국가가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네들이 우뚝 섰다고 생각하고 전혀 전술적인 변화도 없이 새로운 물갈이도 없이 이 세계 흐름에 맞춰서 계속 자기를 개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천하 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니까 완패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가 그걸 예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이 예언자가 지금 돼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 것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한 전투에 헌신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삶의 전투 속에 뭔가를 취하고 이기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생명 자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이 기브온 전투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환기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하다. 300용사 그 기드온 사람 아닌가? 기브온하고 기드온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헷갈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 기드온이 아니고 이건 기브온.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이 기브온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를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미리 와서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한 것이 지난주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화친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알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가를 깨닫고는 스스로 회개하고 낮아져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전멸당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조의 용사들이 되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인물들로 완전히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근데 이들의 회개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왕, 이 많은 또 아모리 왕들이 이 다섯 국가가 연합을 해갖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쳐들어오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앞에서 이들은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진멸하려고 이들이 올 때 여호수아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밤새껏 달려가서 다섯 왕을 완전히 격파하고 기브온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의 문제와, 또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최종적인 승리자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생명을 위한 전투, 가장 가치 있는 전투에 쓰임받는 그 위대한 생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 볼륨 약간만 더 키워주세요. 이 내용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청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극히 낮아져서 물을 깊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기로 기꺼이 자처하면서 낮춰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다른 네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완전히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외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당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본 거죠. 여리고성 멸망, 아이성 멸망, 기브온 같은 왕도 같은 큰 섬 용사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하고 항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기브온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아주 어렵고 힘겨운 위치에 기브온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왕과 나머지 네 왕들은 기브온이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 우연으로 그냥 치부하고 싶은데 기브온이 항복하고 종이 돼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네들이 이렇게 진멸당하는 걸 보이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걸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보다 못되게 행동해서 그래요? 무례해서 그래요? 더 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회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넣는 게 돼버리고 증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잊고 싶은 하나님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중의 권세자면 어둠의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도대체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18절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이 기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지 왜 제자들, 왜 기브온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너무 강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대들었다가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묘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경제인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돈을 빼낼까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면 돈이 나와요. 지금 좋은 거 가르치고 있다, 목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거든.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요. 사탄은 이런 사랑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기본 거민을 대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조폭도 자기 편 안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이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부원 거민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질병이 있고 왜 배신자들이 있고 왜 사업이 어려워지느냐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안과 번영과 건강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고 만족하면서 삶을 끝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세력이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위한 전투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피치 못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을 위한 전투는 거룩한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독특한 이 전투 상황 속에 있는 인간관계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속히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멸망당해야 될 족속인데 멀리 사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주 곤란하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게 냅둬서 전력이 다 손실된 다음에 쳐들어가면 쉽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독특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 총동원해갖고 이야기를 듣는 그 즉시로 밤새껏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대 전투 상황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독특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어떤 도움의 요청이 오면은 제일 먼저 족장들이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우리에게 적을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시겠습니까 여쭤보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야 싸움에 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이 도움 요청을 받자마자 묻지도 않고 바로 싸우러 갔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미운 대상이고 없어졌으면 하는 대상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 때에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가장 약한 그들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그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전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과 상관없이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룩한 전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막 바로 쳐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막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싸우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너무나 조용하신 분인데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기게 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예로부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나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늘 약하고 병들고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이나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친척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청도 안 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들것을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엉망진창인 정말 가장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너 왜 들것 들고 다니느냐고 율법 어겼다고 정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시켰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해보고 예수님인 걸 알고는 예수님이라 가서 일러 바쳐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 그 미움이 쌓여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마저도 구원하는 분이시죠. 가장 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떤 반응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거라사인의 광인이 구원받는 사건을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보면은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의 순서가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과 이어서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인생 군대의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옷 벗고 거하는 삶의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쇠고랑이 묶여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도 기절하셔갖고 피곤하니까 깨어나지는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그 한 사람 구원하기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거절하는데도 그를 치료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쫓아내요. 발도 못 딛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피곤한 몸을 입고 돌아오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과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그 구원받을 사람에게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야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의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것에 관심이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99마리 건전하게 편안하게 잘 있는 곳이 아니라 한 마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그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장. 잃은 아들이 그렇게 엉망이 돼서 돌아왔는데 먼 곳에서 있는데 벌써 알고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목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고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거민들 의지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입장에 있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부리지만 그들이 하나님밖에 찾을 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그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러시아와 한국 경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감독 때문이죠. 러시아 감독 이름이 뭐죠?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에요. 파비오 카펠로. 근데 이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AC 밀란이나 레알 마드리 같은 최고의 명문 구단의 감독으로서 9회 이상을 우승으로 이끈 최고의 명장이거든요. 너무너무 뛰어난 이 사람이 러시아의 감독이 되면서 2년 만에 12년 동안 러시아가 본선 진출을 못했는데 본선 진출을 하게 하고 최정예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뛰어난 감독이냐면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축구 감독 1년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연봉이 114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명장이면 이러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14억 원 이 감독은 월드컵 전체 감독 중에서 최고로 이 연봉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전에서 러시아를 간담회 서늘하게 만든 거의 우리가 이길 뻔했잖아요. 뒤에 그 골만 잘 지켰으면 쥐만 안 났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데 여러분 그 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선수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축구 안 봐요 세월호 때문에. 누구예요? 이근호 선수잖아요. 이근호 선수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드컵 선수 중에서 가장 월급이 낮았죠. 14만 6천 원 대한민국 병장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투표에 났어요. 14만 6천 원짜리 선수가 114억 원 감독을 그냥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근호 선수는 정말 불우한 선수잖아요. 계속해서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에서 최종 엔트리에서 계속 누락이 되잖아요. 지난번 남아공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늘 최정예 선수들의
비상타이어처럼 쓰임받았고, 그리고 이 선수는 결국은 올림픽에도 못 나가고 월드컵에도 못 나가니까 다른 선수들은 그 군 면제가 돼갖고 해외 뭐 아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군대에서 삽질 하고 있고 군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암 월드컵에서, 아, 상암 월드컵이란다. 내 나이가 돼봐. 이게 뇌하고 혀가 따로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비웃을 게 아니고. 그 탈락했을 때 이근호 선수가 남아공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울 때 같은 방을 쓰던 선수가 이영표 선수였어요. 이영표 선수가 끌어안고 울면서 격려를 해주고 함께 애통해 했죠. 골인을 넣고 나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냐면 놀라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선수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에 보통 선수 같으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감독님 막 이래야 되는데 이영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게 해줬던 그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상하죠? 운동에 뛰지도 않았는데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23명의 명단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지금 예언이 맞았더라, 예언이 아니고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건데도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영표 집사님이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 집사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근호 선수에게 이영표 선수라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게 오늘의 글을 있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격려와 그 사랑과 그 기도가, 그리고 그가 이근호 선수가 큰일을 할 거라는 그 멘트가 그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되는 거죠. 기부온 사람들, 옛 친구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다섯 왕, 연합군이 모여있는데도 그 전투에서 완전히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전투에 임하는 태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소중히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살려고 노예생활하는 비천한 인간들로 알았지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기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까지 길갈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려면 3일길이 걸리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하면 6일이면 전쟁 다 끝나고 기브온은 다 죽이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포위하고서 협박하고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와버리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모리 다섯 왕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무슨 관계가 있게, 혈연관계도 아니고 속인 사기친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구해주려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밤새껏 3일 길을 하룻밤 새워와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주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기브온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연합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쓰러져서 그대로 쓰러져서 뇌출혈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교회 성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받는지 몰랐다니,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찾아와주고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 기도의 힘이 놀랍게 기적같이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감격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나 열방대학 그 10개국 그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공연하고 신촌에서 거리 공연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들이 한 열흘 가까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음식을 다 준비해서 정성껏 먹여주고 섬기고 봉사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대체 그 집사님은 누구냐, 자기 돈 내고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먹여 살린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봉사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젊은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들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일지라도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돕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한 가난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꼭 만나겠다고. 그리고 봉투에서 뭐 아무런 봉투에서 5만 원권을 잔뜩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딸하고 가족 생활이 어려운 집사님이에요. 1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 어려운 학생들, 힘든 학생들 자기가 선교 못 가니까 그들 보내는 헌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100만 원을 1년 동안을 모으셔가지고 그 가난한 분이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랑이죠. 기부원 거미는 미약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은 전력을 다해서 싸워주고 그것이 거룩한 전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여러분 거부들도 되시고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언제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기부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흥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으신 행동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직접적으로 대적을 치시질 않고 늘 사람 막대기를 들어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을 들어서 치시지 직접 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칠 때는 모세라는 노인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보내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 기브온 전투는 얼마나 의미 있는 전투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엄청나게 큰 우박을 내려서 대적을 친히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칼로 대적하고 혼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칼로 지금 쳐 죽이고 있는 그런 싸움 와중에 막 뒤섞여 있는데 우박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조준을 하시고 표적을 다 때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려 맞추고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돌팔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막 섞여서 뒹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들만 내리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투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전투가 기브온 전투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을 위한 이 전투에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인류 역사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멸시받는 자고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게는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책임진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대적해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거고 내가 나설 거다라고 하나님이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전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에 여호수아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기브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서 하나님의 열정을 본 여호수아가요 절호의 기회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는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야 맙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야 지금 얘네들을 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 기도를 왜 하냐?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운행을 멈추신 거예요. 지금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멈춰놓고 하나님이 직접 아모리 족속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책임지고 우주를 멈추게 해서라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는 분이죠. 여러분 6.25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얼마나 기적같은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 1950년대 상황에서 만약에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을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요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다 공산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극동에 조그만 남한 요 조그만 점 같은 지역만 파란색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유문사관에 맞서서 공산주의를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할 때 놀랍게 유엔군을 동원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21개국이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병을 파견한 것은 16개 나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군의관들을 보내준 것이 5개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요 이 작은 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역사가 전쟁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것이 14절에 나와있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일들, 이런 것은 거룩한 전투가 진행이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도우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거룩한 전투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냐고,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만 남은 인생을 탕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전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로 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재물과 실력과 여러분의 사업과 그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로 다시 돌아올 때 3일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편벽됨이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인데, 이방인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열심으로 싸워주실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금 10장하고 17장으로 넘어가거나 21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전투가 분기점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대승을 거두어서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되고 가서 취하니라, 가서 이기니라 이렇게만 기록이 돼요. 그렇게 12장까지 계속 가서 싸우고 가서 이기고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렇게 승리한 땅을 각 족속에 나눠주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의 결정적인 승리가 기브온 전투에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브온 거민들, 불쌍한 그들,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싸움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일곱 왕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중에 몇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다 모여있는데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다 보니까, 치다 보니까 가나안의 주력 군대들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나머지 있는 가나안은 뭐예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싸워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한 일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내 인생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월십팀 어때요, 여러분? 걔네들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되죠. 생긴 거는 그렇지만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열정적이고 모션 하나하나가 역동적이잖아요. 저는 저들이 이 찬양 하나하나마다 이 모션을 다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릴까, 또 다 맞춰서 애워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어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귀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질까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신촌교회 월십팀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조회 건수가 14만 뭐 몇 천이에요. 14만 건이 넘었어요. 저 중에 군대에서 봉사하는 형제가 있는데 군대에 가서 다른 교회에 이제 훈련병으로 있을 때 그 다른 교회에서 와서 월십을 하는데 많이 본거를 하더래요. 그 다음 장면이 자기가 따라할 수 있겠더래요. 자기가 만든 걸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펑펑 울었대요. 한국의 다른 교회들이 이들의 월십을 지금 배우고 있고 너무 멋있고 역동적이니까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헌신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기부원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고 나를 위한 싸움, 내 정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내 꿈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거룩한 전투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고 영적인 세력이 공격을 당할 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냐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자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내 속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먼저 싸우시는 위대한 삶,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위대해지는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허망한 삶들, 육신의 정욕과 내 자신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주시오. 이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이 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그 누군가 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금은 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 사랑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거룩한 전투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